안녕하세요. 보람찬 하루의 보람입니다. 사실 카메라를 산 지 꽤 됐지만 지금 영상을 올리네요. 기종은 바로 캐논 파워샷 G7X Mark III. 지금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리뷰가 시작됩니다. 저는 캐논 코리아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그때 캐논으로 브이로그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카메라 외에도 마이크나 짐벌, 삼각대, USB 전원 어댑터를 묶어서 파는 거였어요. 이 카메라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4K 영상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자체는 매우 가볍고 가방에도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캐논 코리아에서 구매해서 정품 인증 안 해도 배터리랑 SD카드가 오는 줄 알고 주문을 안 했는데 같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SD카드 별도로 꼭 구매해주세요. 정품 등록 이벤트는 제품을 받을 때 늦으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그 점도 참고해주세요. 아쉽게도 제가 살 때 짐벌이랑 카메라 구성은 품절이라 사진 못했고 마이크, 삼각대, 카메라 구성으로 구매했답니다. 애초에 카메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에 그냥 이 구성대로 사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보니 품절은 아닌 것 같네요. 행사 기간이 12월 말까지니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택배 상자 안에는 제가 주문한 마이크, 카메라, 이건 뭐 옆에 둡니다. 삼각대, 주문 내역서도 있었네요. 카메라부터 개봉합니다. 안에 제품 설명서가 있었는데 카일모신 저는 필독했습니다. 카메라가 담긴 상자에는 배터리, 충전단자, 이걸 뭐라고 하죠? 배터리의 요람? 스트랩, 그리고 대망의 카메라. 저는 실버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뭔가 옛날 느낌이고 싶어서 골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랙을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마이크 윈드스크린, 센 마이크.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 가능해요. 삼각대 본체입니다. 그리고 부속품들. 바로 아이폰과 캐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찍어서 빛의 각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촬영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약간 캐논이 더 핑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색감이 드는 것 같아요. 소나무도 아이폰보다 조금 더 짙은 것 같죠? 아이폰이 좀 더 청량한 느낌이 나고 캐논은 짙고 핑크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캐논으로 잠깐 찍은 영상들을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 찍어서 그런지 바로 영상 촬영을 하면 가끔 이렇게 물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초점이 정말 느려요. 이건 다른 리뷰를 봐도 같은 이야기지만 움직일 때 찍으면 정말 느려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는데 전 아직 안 해봤어요. 일단 정지된 물체를 잡는 초점은 이 정도입니다. 사진은 이런 느낌입니다. 더 써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까지 느낀 정도는 이 정도예요. 솔직히 마이크는 카메라에 아예 붙을 수 있는 걸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삼각대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지만 써보진 않은 것 같네요. 여행가서 필요한 거 아니면 사실 잘 안 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고 튼튼한 삼각대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카메라만 사는 걸 추천드리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